앞돌리기 시스템 2번 실전 문제입니다. 투 쿠션 지점은 어디일까요? 앞돌리기 길게 치는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일적구수는 10, 20 더하기 이적구수는 10. 그러면 투 쿠션 수는 30이 되죠? 이제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투 쿠션으로 오도록 30을 향해서 오도록 치면 득점이 될 것입니다. 계산은 간단하지만 붙어있는 일적구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투 쿠션 지점으로 정확히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내 공과 일적구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생각하며 정확히 보낼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